진짜 싫다는 거예요. 네 개 보냈다니까, 네 개. 잘 들어요. 고창성은 술자리 분위기 띄워놓고 갑자기 가버려서 싫어요. 저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눈치 없이 너무 열심히 해서 주위 사람을 피곤하게 해서 싫어요. 이 눈치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품 끝나면 쌩 까고 연락이 없어서 싫어요.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네, 이럴 때 우리가 저희들이 뭔가를 쫙 이렇게 네, 나오게 돼 있어요. 고창석은 노안이라 선배들을 불편하게 해서 싫어요. 노안에 대해서는 되게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사실은 70년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병헌 씨도, 감우성 씨도.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저한테 뭐 노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정말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네. 정재영 씨다, 유승용 씨다, 윤재문 씨다. 자기들이 동안인 줄 알아요. 다음에 정말 한번 심층 분석해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심층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씨나 정소경 씨도 있습니다. 네. 네. 동일이가 창석이를 만남에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고창석 자네가 술이고 안주인걸. 아~ 1박 2일 때 처음 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배우가 촬영장에서 인상을 쓰고 있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예를 들면 그 내용 야 다 너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야. 아~ 조명팀 막내도 촬영팀 막내도 다 너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야. 왜 그 사람들 앞에서 인상을 써? 예. 창석이 봐. 계속 웃고 있잖아. 고생한 놈들 잘 알잖아. 저는 뭐 배우세요? 항상 웃고 있잖아. 네. 카메라 돌 때는 항상 웃고 계십니다. 카메라 앞에서 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내가 제일 자상해요. 이따 컷할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웃고 이따 컷하고. 나 그거 금방 보여줄게. 김청태 씨 거나. 요새 또 한창. 한참 또 주가예요. 못 받고 계시잖아요. 고창석은 형수랑 집사람이 중학교 동문이라 더 좋아요. 네. 중학교 동문. 정말 칭찬할 게 없었나 보다. 정말 없을 때 없을 때. 아 이게 저 어떻게 아니, 아까 그 동일 형님이 야단 쳤다는 사람 있죠. 예. 그게 김정태예요. 그게 김정태예요. 인상 쓰고 나는 거만. 그게 김정태입니다. 예. 아 시원해. 이거 물 좀 어차피 털어내야 돼. 위에 형이 있죠? 예, 형이 있습니다, 예. 저 식구들이 공부를 참 잘해. 네? 잘하고 본인만 못하더라고. 학교 어디 졸업했죠? 위에. 형은 서울법대 하버드대 나왔습니다. 우와, 서울법대. 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로펌에서 지금 파트너로 일하고 우와. 그 다음에 또? 누나나 뭐? 누나는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네. 영어로! 미국에서 교수는 다 영어로 하는 거야. 그쵸, 맞아요. 이야.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로 하니까. 궁금한 게, 네. 저도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잖아요. 예, 네, 저는, 부산, 저는. 부산에 올라와가지고. 어, 네. 다 경상도 남자분들이시여. 경상도 남자인데. 네. 나는 뭐가 궁금한 거 하면은, 나는 그 사투리를 고친다고 진짜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다 못 고쳤어. 지금도 사투리 다 못 고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못 고치지만. 근데 궁금한 게 사투리를 어떻게 고친대요? 저는 평소에는 그냥 말투를 씁니다. 근데 이제 무대에서는 이제 발성 자체가 틀리니까 어차피 고전이니까 또 크게 어려워. 그러면 이제 평상시 생활하는 그 평소에는 저는 사투리 서울말 한번 써봐요. 서울 못 씁니다. 혜진 씨 밥 먹었니? 이거 한번. 옛날에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밥 먹었니?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 해요.